자 이제 여러분 팬분들한테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에서 오늘은 더 높았어요. 1세트, 2세트, 3세트 전부 다. 2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뇌가 살짝 비벼져서 그 최악의 뱀픽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게 된 픽을 줬는데 그 입로를 궁극으로 해야 이길 수 있는 반이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도란 선수 오늘 본인이 승리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리할 때 나와서 괜찮게 했던 거 맞는데 불리하게 누가 만들었어가지고 도란 선수 아주 좋아요. 그게 혹시 그냥 원래 못 이기는 픽인가요? 3세트는 이길 수 있었는데 좀 클레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연습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단장님 타임을 마련해드렸어요. 네. 아까 루시안이 원딜로 이제 확정이 딱 됐을 때 네. 그때 그 커뮤니티 동향과 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좀 한다는 네. 그 종배영님이 네. 아니 원딜 루시안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인데 이걸 왜 하지? 라고 정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롤알못 분들한테 혹시 뭐 설명해 주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렇게 생각도 할 만한 게 오히려 좀 2세트를 저희가 뱀픽적으로 무력하게 처참하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뱀픽적으로 되게 민감해져 있을 텐데 3세트는 그때 이제 좀 성능이 저성능인 챔피언들이 몇 개 나오면 아 이것도 무력하게 지겠다라는 생각이 뇌가 좀 쩔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롤은 복잡한 게임이잖아요. 10명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구린픽이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OP픽인 줄 알았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역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다 겹치면 급하는 루시안 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네. 초비 선수한테 질문도 있으시잖아요. 네. 내가 사실 미드잖아. 근데 이제 그 제가 실버 초비인데요. 그 초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신드라랑 르블랑 구도가 봤는데 르블랑이 실수 한 70개인가 그랬을 때 30개 정도 앞서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 구도인지 아니면은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그게 너무 아니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첫기한전 때 제가 스킬을 잘 피해서 딜교 이득 받고 신드라가 이제 점화를 들어가지고 도란님 잡아서 라인 좀 지속하면 안 좋을 거 알고 빨리 라인 털고 집 갔는데 제가 탈복기에서 딜 교환 한 번 더 잘 돼가지고 라인 이득 보고 이제 세 번째는 갱 불러서 따가지고 라인 이득을 봤는데 답변이 되게 디테일하네요. 딜 교환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제가 요약 설명해드리자면 네. 서로 논탱이시잖아요. 근데 첫 딜 교가 꽤 괜찮게 된 상태에서 이제 르블랑은 테리였고 신드라는 점화를 들어서 그 잘된 딜 교환을 텔까지 이용해가지고 좀 더 라인전 구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미드 차이가 살짝 났고 누적된 미드 차이가 결국 올라프와 함께 갱홍돼가지고 르블랑이 전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판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요약해주신 거 맞죠? 요약 이 정도면 요약인가요? 요약은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저 민석이한테도 질문 있어요? 둘이 되게 잘 놀아요. 민석이한테 질문 있으시대요. 표식이가 2세트 때 바텀에서 우리 이득 보고 네. 그러니까 니달리로 데프트 딱 살린 다음에 갑자기 집중해 막 이러는 거야. 나이스! 아 집중해. 자주 그러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근데 나머지도 다시는 하고 있어서 나머지도 이제 딱 뭐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잘 조심 잡아준 것 같아요. 멋있다. 너가 텐션 높였잖아. 뭘 내가 텐션 높여? 형 했지. 미안했어. 형님 노래 했잖아. 나이스 형님 대캬. 첫 번째 판 때 오공하셨잖아요. 네. 그때 상대 탑이 CVMAX의 헤카림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진짜 또 자기 개깔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조만간 올라가서 그냥 진짜 뺄게요. 질문하시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너무 웃겨요. 왜 저걸 자꾸 믿는 거야, 요즘? 이거 해명 가능합니까? 저번에도 해명하셨는데 해명할 것도 없는 게 저는 그분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아쉽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도란이요. 지훈이는 역캠 관심 없고 도캠. 어쨌든 깔끔한 해명이 됐길 바랍니다. 네. 해명이 별로 안 된 것 같긴 한데
캐리어 선수랑 감독님은 아는데 이제 미션 게임을 성공하면 바로 거의 나오긴 했지만 바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글자 읽기. 2초 지나면은 땡이요, 땡. 네. 자. 미세 먼지. 타임 땡. 아, 맞다. 타임 먼지. 타임 어때? 타임 머신. 타임 어때? 타임 스퀘어. 아이고. 자, 캐리어부터. 술래. 잡기. 오, 정답. 초위. 나무. 늘보. 오, 정답. 오. 오토. 바이. 오. 비밀. 경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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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할게요.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어려운 단어. 스마. 이. 멋있. 네? 뭐요? 아, 진짜. 스마이트밖에 없잖아. 스마미생. 스마이. 이번 문제는 속담 이어 말하기. 속담 다들 잘 아시죠? 쉬운 걸로 갈게요. 진짜 쉬운 거. 개천에서? 영란. 오. 보란? 고래 싸움에? 새우 조사지. 오! 캐리야. 제거는 제거예요. 조라타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 보고 있어요, 내가. 자. 저 보세요, 저. 저요. 고양이 무게? 그 구슬방울 찬다. 아, 진짜 어느 정도 비슷해. 진짜 비슷한데? 아, 구슬방울 차겠죠, 뭐. 오, 맞아요. 그럼 방울 달기. 네, 방울 달기. 오, 구슬방울. 이거 맞다고 해주는 게 맞겠죠? 맞지. 이 정도면은 맥락은 네. 내가 캐리하겠다. 어물전 망신은? 예? 어물전이 뭐예요? 이거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어물전 망신은 도란이 시킨다.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란 선수,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오. 형 학력이 어떻게 돼? 뭐죠? 오, 높네. 그러면 우리 지식 퀴즈 말고 진짜 좋아할 만한 진짜 퀴즈로 할게요. 곱셈 게임이에요, 곱셈 게임. 이거는 진짜 틀리면 에바지. 자, 키리야. 아, 이거 찍지 마, 이거 찍지 마. 찍을게, 안 할게, 안 할게. 자고. 틀리면 에바지. 야, 야, 이제 아닌데. 36, 36.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쩌다. 좀 애매했는데. 아는데 못 해서 36인데, 이거 좀. 출 선수. 5, 7, 1. 35. 맞는 게. 9, 8. 72. 도란 선수. 지금 말하고 틀렸을까봐 쫄렸어. 나도 쫄렸어. 7, 4. 28. 오, 제발. 완전 빨리 나왔어. 진짜 머리 아파. 진짜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아파요. 감독님. 6, 7에? 42. 어. 6, 7은 되게 어렵지. 아, 6, 7. 캐리어가 마지막인가? 자, 쫄면서. 자, 11 곱하기 11. 121. 오! 우와. 오! 모를 줄 알았는데. 캐리어. 13 곱하기 13. 나쁘지 않았어. 좋은 시도였어요. 반했었다. 사실 못 맞추게 하려고 그냥 퀴즈고요. 팬 여러분,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소원 들어주세요. 오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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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